안녕하십니까. 독사 MMA 관장을 맡고 있는 독사 장익환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체육관을 오픈한 지가 거의 1월 8일에 오픈했으니까 거의 6, 7개월 됐는데, 체육관 운영하면서 이제 조금 자리 잡혀서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귀 예정부터 얘기하셨는데? 복귀를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감흥도 없고, 요새 시합도 재미도 없고, 뭐 이제 나이도 차잖아요. 후배들 자리를 더 많이 줘야겠다 생각도 있고, 또 체육관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독사 MMA 회원님들께 뭔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누구랑 싸우고 싶다 이거보다는 그냥 뜨거운 시합을 회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다시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좀 더 강도를 높였죠.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뭐 가리지 않고 재밌는 경기 만들고 싶다. 또 명경기에 또 장익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무대를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로데프시인데, 로데프시가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도 저는 로데프시랑 함께 하고 있었고, 함께 계속 갈 건데, 정문회 회장님께서 뭐 허락만 해주신다면, 솔직히 말하면, 뭐 너무 한 집에 오래 있었어.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루즈에. 좀 다른 집에서 좀 자고도 싶고, 뭐 외박도 하고 싶고, 좀 모텔 가서 자고 싶고, 호텔 가서 자고 싶은데, 이 10년 있다 보니까, 로드 FC에서 10년 있었고 10전 넘게 써왔는데 이젠 똑같은 레파토리 어떻게 운영하고 다 알아. 이젠 제가 이제 다 아니까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는 다른 데서 한번 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격투기 삶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뭐 타 시합 뛰어보고 싶다 이런 거. 누구랑 싸우고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내가 다른 시합 나갔을 때 어떤 대회장 갔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퍼포먼스가 나올까 이런 것도 궁금해서 조금 요새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겠죠. 예, 계약이 끝났어도 그래도 항상 좋게 그런 대인관계 돼 있기 때문에 허락 안 해주시면 못 가죠 뭐. 블랙컴뱃 어떠죠? 저는 블랙컴뱃 자체가 사실 요즘 20, 30대들을 많이 알고 거기 관장님들이 또 많이 나간 이유가 홍보도 되고 좋아요. 근데 저랑은 좀 색깔이 맞지 않아요. 검정이란 대표도 잘 모르고 시합도 잘 안 봐요 요새. 그 정도의 감흥이 없다가 이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와중에 블랙컴뱃 자꾸 옆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근데 저랑은 그냥 색깔이 맞지 않다. 그냥 외박하면 거기서는 자고 싶지 않다. 예, 외박하면 다른 곳에서 자고 싶지 거기서는 자고 싶지 않다. 아, 물론 거기서도 저를 안 불러주겠죠. 제가 뭐라고. 근데 저도 딱히 가고 싶지 않다. 여러 방면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블랙컴뱃 어땠으시냐고.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불러줄 것도 아니고 마음도 없고 그냥 안 갑니다. 저거 자꾸 블랙컴뱃 나가라고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에서 여쭤본다면 스타일이 안 맞는다 그러는데 어떤 스타일이 좀 안 맞으신가요? 연기적인 게 너무 싫어요.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물론 그 컨텐츠 자체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맞죠? 뭐 서로 연출도 하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랑 맞지 않는 게 저는 연기자가 아니고 약간 실천파라 보니까 기분 나쁜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기분 좋은 대로 표현하는데 연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뭐 요즘도 그렇게 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랑은 맞지 않는 단체구나 생각해서 누가 나온지도 몰라요, 저는. 안 봐요,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잘 운영하시겠죠? 빅마우스 김동규 선수가 한번 네.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가 살짝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장익환 선수가 언급하신 거는 그때 보셨다고 했잖아요. 저희 체육관 간원분이 그걸 보내주셔서 봤어요. 듣고 어떠셨어요? 아 그래도 뭔가 샷아웃 받고 네. 장익환 선수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선수인데 그런 분이 저를 또 언급해주고 잘한다? 라는 느낌으로 말씀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했죠. 제가 자주 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중에 장익환 선수 경기도 자주 봤었고 경기하면 챙겨보기도 하고 선수들에게는 선수들이 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칭찬이거든요. 너 경기하면 챙겨본다 이런 거. 저도 장익환 선수 경기하면 잘 챙겨보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 네. 분한테 이렇게 언급되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장익환 선수가 그 얘기했어요. 둘이 싸우면 피 터지는 무대 한 명 가고 뭐 사람들이 열광하는 무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김동규 선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왜냐면 장익환 선수가 여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자답게 치고 받는 사람이니까 저도 또 그런
류의 사람이니까 그럼요. 같이 만약에 경기하면 아마도 김성재 선수처럼 같이 맞불 놓지 않을까. 꼭 보고 싶긴 한데 이게 단체 때문에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랭크5 그 채널에 댓글을 달았는데 네. 사실 경기가 성사되는 거는 되게 힘들잖아요. 장익한 선수의 단체적인 뭔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냥 같이 뭐 스파링이라도 한번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서로.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네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든 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때 인터뷰 봤습니다. 여전히 김동규 선수 하면 뜨겁죠 마음이. 사실 몇 선수 없어요. 경기를 봐도 이 선수랑 해보고 싶다 이런 선수가 사실 몇 없어요. 근데 김동규 선수, 양지용 선수, 김수철 선수 몇 없는데 김동규 선수는 언제든지 스파링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좀 아쉽진 않으세요? 어차피 단체가 달라서. 근데 그때 인터뷰 보고 나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싸우겠구나 생각하고 뭐 미련은 없으니 뭐 그냥 싸우고 싶지. 단체가 아니면 어떻게 뭐 그렇게 미련을 또 두고 싶진 않으니까. 재훈이랑 3차전 할까? 아이씨.